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간 다음에 진짜 대선 기간 중에 공약한 대로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에코노믹스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중 무역이 70%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 내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이 작년에는 14%였는데 이게 4%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3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국의 미국 수출에 타격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2%포인트 떨어집니다. UBS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내년도 2025년도 중국 성장률을 한 4.5%로 보고 있는데, 2%포인트 뚝 떨어지면 2.5%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성장률이. 야, 그러면 중국 큰일 나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나 배출되는데 이 대학생들의 직장을 주고 중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국방비도 늘어야 되는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최소 성장률이 6%라 그랬고 6% 도달 못해서 허우적대고 뭐 조금 있으면 낮을 거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막고 2.5% 떨어지면 뭐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잘못하면 CCP 시스템이 동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국제 무역 전문가들이나 베이징은 그렇게 위기라고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차 무역 전쟁 때 차이나가 두드려 맞아봤거든요.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태양광 등에 대해서 20% 관세를 후드로 폈는데도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또 그래프를 보십시오. 세계 GDP 중에서 중국, 독일, 일본,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다른 나라들은 거의 뭐 줄어드는데 중국은 2018년에 세계 GDP 중에서 중국 수출의 비중이 2.8%였는데 현재는 3.7%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1차 무역 전쟁에는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단 미국 내에서의 중국 제품 점유율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중국 수출이 날개를 달았어요. 뭐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중국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려 15%가 늘어가고 있고 일본이 2% 정도인데 미국은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되니까 What wa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1차 무역 전쟁에서 차이나가 선방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국 시장이 막히니까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다. 유럽 시장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동남아 시장으로 뚫고 들어갔고 그 당시에 이 삼국 시장은 널널하게 오픈돼갖고 중국 제품이 들어오는 걸 웰컴 해줬습니다.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난리를 치고 중국도 어려웠지만 중국 수출액은 호재였어요. 특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되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비대면 비즈니스, 비대면 거래가 많았거든요. 그 비대면 하려면 뭐 PC, 노트북, 뭐 키보드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의 주력 수출품이 이런 품목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수출이 확 늘어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전기차 굴기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장으로 성공하니까 저 BYD가 지금 테슬라 지고 세계 1위에 전기차 생산업자가 됐고 또 수출 면에서도 중국이 지금 세계 1등으로 올라서니까 이렇게 뭐 태양광 패널, 전기차 이런 새로운 중국의 수출 스타 품목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렇게 선방을 한 겁니다. 1차 무역 전쟁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 뭐 트럼프가 아무리 60% 떼더라도 1차 때처럼 중국이 선방할 수 있느냐? 뭐 25% 1차 맞았으면 2차에 60% 맞으면 조금 아프게 맞지만 중국은 또 뚫고 나갈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기사에 났듯이 전 세계는 최근에 Hostile World Over Chinese Export, 중국의 수출에 의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그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 2년 전부터 중국이 국내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지고 수출한 것을 저가 덤핑으로 막 전 세계에 막 내다 퍼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세계 경제의 카파시티가 과거처럼 중국의 과잉 생산을 때리는 것을 흡수할 능력이 없다고 맥투 월드뱅크의 수석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외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덤핑 수출을 했어요. 한 2년 전부터. 저게 이제 중국의 어떤 수출 단가인데 다 내려갔잖아요. 다 내려갔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 뭐 자동차는 25% 덤핑 수출하고 섬유 20%, 기계류, 텍스타일 다 이런 식으로 뭐 10%부터 20%가 덤핑 수출하고 전반적으로 중국 수출 전체가 20%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미국이나 뭐 동남아 특히 뭐 칠레,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데서 야 이거 덤핑 수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중국발 세계 철강 대란, 중국발 세계 오토 대란, 중국발 석유화학 대란, 중국발 솔라 패널 대란, 이게 뭐 온 전 세계 시장이 난리나고 전 세계에 있는 그 해당 산업이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난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라는 어떤 단체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거센 엔타이 차이나 프로텍션입니다.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빨간색이 이제 그 수입 제한 조치예요. 각국이 취한 뭐 쿼터를 부과한다든지 관세를 올린다든지 엔티덤핑 조사를 하는 건데 2018년 그러니까 1차 무역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한 전 세계에서 200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12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6배가 뛰었죠. 이건 전 세계이고. 근데 이제 전 세계 70여 개국 정부가 차이나에 대해서 하는 수입 제한 조치를 보니까 2021년하고 22년은 약 한 5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300건으로 확 뛰었습니다. 무려 6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진은 칠레의 후아치타포라고 제일 큰 제철소가 중국의 덤핑 수출 때문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막 데모하는 겁니다. 무려 중국이 칠레에다가 철강을 40%나 덤핑해서 내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칠레 뭐 제철 산업이 뭐 초토화되고 칠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긴급 조치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칠레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은 석유화학 가동률이 푹 떨어지고 인도는 청소기 무슨 뭐 거울 뭐 온 거 잡고서 해서 중국 차이니즈 제품에서 반덤핑 조사하고 영국은 중국의 굴착기 뭐 반덤핑 조사하고 알젠티나는 차이나 승강기 그다음 멕시코 인도네시아 다 중국 제품이 몰려들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직장을 보호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나는 뭐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독불장군은 우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의 페루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난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시진핑 타우치 차이나 as 글로벌리제이션 리더 시진핑 주석이 야 우리 차이나가 글로벌리제이션의 리더라고 큰소리 팍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쳤다는 겁니다. 그 페루에 가서 근데 이제 contrast with US under Donald Trump.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아래에서 미국은 점점 보호주의 가는데 중국만이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글로벌리제이션 리더라고 큰소리 뻥친 거예요. 은행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모인 천여 명의 뭐 엔지니어, CEO, 최고 경제자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영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The world is entering phase of rapid transformation marked by increasing protectionism. 점점 세계가 보호주의국으로 바뀌고 지오폴리티컬 텐션, 미중 패권전쟁의 갈등이 심해지고 challenges to globalization, 글로벌리제이션에 반대하는 막 움직임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왕 웬따오 상무장관이 대신 읽은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지금 뭐 이렇게 차이나 배싱하는 건 이건 전 세계의 글로벌리제이션의 자유무역이고요. 거슬리고 진정한 자유무역의 수호자, 글로벌리제이션의 수호자는 차이나라는 큰 소리 뻥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넣을 때 중국제 부품을 사용하면 제외했잖아요. 이거 WTO에 제소한 거예요. 미국의 차이나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쓰느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이나가 미국에서 직면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뿐만이 아니에요. 미 의회가 더 열받은 거예요. 미 의회가. 그래서 저 보면 미 하원이 지금 그 중국에 부여한 차이나스 트레이드 스테이터스를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엄청난 관세 폭탄이 다른 데서 터진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60% 때리는 거고 미 의회가 또 다른 관세 폭탄을 때리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WTO에 중국이 가입할 때 한 20몇 년 전에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이걸 관계를 맺어줬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국제무역에서 최혜국 대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Most Favored Nation 대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수입 관세를 20% 10% 내려주면 최혜국 대우를 받는 모든 나라한테 일방적으로 철강 수입 관세를 10% 다 내려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 자유무역을 하는 중국 입장에 유리한 지위를 미국이 WTO 들어간 중국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미 의회가 하는 대로 철회해버리면은 중국은 35%에서 최대 전략 품목까지 100%의 관세를 부과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 올릴 때마다, 1%포인트 올릴 때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2%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트럼프 쪽에서 관세 폭탄 터지고 미 의회에서 이 최혜국 대우 철회로 관세 폭탄 터지면 미중관계 무역 난리 나고 중국 뭐 엄청나게 힘들고 물론 미국도 이제 다소간의 영향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APEC 정상회담에 가고 세계의 정상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세계의 CEO들을 만나면 이게 무슨 해결 방향을 한다든지 좀 등을 살살 두드리면서 구슬려야 될 텐데 왜 아까 같이 뭐 중국이 글로벌리제이션의 리더고 자유무역의 수요자가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이해한 식으로 보호무역으로 막말로 말하면 뭐 엉성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약간 센스 없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 주석이 이야기한 거 이렇게 보니까 이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자유무역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유무역이라는 게 중국이 갑자기 물건을 맹기려갖고 갑자기 팔면은 다른 나라에다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중국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시비 걸지 말고 관세 장벽을 높이든지 반도핑 조사하면 안 된다. 그것이 자유무역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그러니까 국제 간에 중국 제품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걸 자유무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크리티컬한 미스테이크입니다. 자유무역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무역은요, W 체제에서 자유무역은 기본적인 몇 가지 강력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정부가 자국의 특정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보조금을 줘서 자국 산업을 육성해갖고 국제시장에 저가로 덤핑으로 팔면은 상대국 산업은 초토화되거든요. 그러면 자유무역이 번영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유무역의 가장 또 중요한 정신은 모든 나라가 unfair trade practice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인권 탄압, 무역을 하는데 인권 탄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재권을 뭐 훔치고 위반하고 그런 걸 하지 말고 페어 트레이드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이 그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최혜국 대우 주의를 준 거는 WTO의 기본 정신은 WTO 회원국이 자유무역을 하면서 개혁 개방하고 하고 전 세계가 점점 민주화되고 살기 좋은 민주주의 번영하는 세계가 되는 걸 기대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차이나는
신마오이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WTO 기본 정신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차이나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정확히 본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 대선 때는 항상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일단 백악관에 들어가 나면 또 바뀌잖아요. 야, 그럼 진짜 60%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을까? 제일 큰 그 우려는 미국 기업이 엄청나게 반발하죠. 왜냐면 값싼 중국 철강을 쓰고 싶어 하는 기계업 뭐 이런 데서 반발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미국 사회는 인플레 굉장히 싫어하고 정치가들이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1차 무역전쟁도 그랬지만 중국이 강력하게 대응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1차 무역전쟁도는 뭐 미국산 돼지고기 콩에 대해서 관세를 팍 올렸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자 일부 품목이 중국의 보복으로 피해를 보면은 이 피해를 보는 루저 산업의 폴리티컬 리액션이 크면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크게 받을 거기 때문에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의 관세 포문을 열고 빵빵빵 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일단 관세 폭탄의 포문은 열고 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입지가 아주 좋아요.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했어요. 이거만큼 정치적으로 입지가 좋은 미국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만 엔타이 차이나 배싱하는 걸로 아는데 미 의회가 제가 몇 년간 쭉 미 의회에서 입법을 한 거 미 의회가 특히 미국 공화당이 중국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중국이 보복하면 될 거 아니냐. 중국 보복.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같이 그런 그 대통령한테 중국이 보복하면 될지 몰랐는데 1차 무역전쟁 때 중국이 빡세게 보복했어요. 처음에 그 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이 뭐 미국산 대두 뭐 돼지고기에서 보복하고 그러니까 2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중국이 보복하면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은 뒤로 멈칫해서 물러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 차이나 까불어 더 세게 때린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또 보복하니까 차이나에 대해서 품목수를 늘리고 관세도 더 높여갖고 더 세게 때리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품목에 대해서 20% 관세 폭탄을 빵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이징이 놀란 게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에 옛날 미국 대통령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2000년 1월에 저 사진에서 보듯이 류어 경제부총리가 백악관에 가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중국이 미국부터 물건을 많이 수입해갖고 그 무역수지 그 흑자폭을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2차 무역전쟁에도 삐지 보복은 할 수 있는데 그 보복의 효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쉽게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일부에서 이렇게 보죠. 이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 씩씩거리는 거는 이제 미중 관계에서 베이징은 무슨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 카드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부터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 그러거든요. 협상을 잘하는 그 사람들은 일단 상대방한테 확 위협을 해갖고 무슨 카드를 하나 줘갖고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당선되면 시진핑 주석하고 이 통화해가지고 1차 무역협정 2000년 초에 맺은 거 그거 중국이 완전히 이행 안 했거든요. 중국 이행하라고 압박을 넣을 거라는데 이런 압박을 넣는 수단으로 60% 관세 포문을 열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이제 미중 치킨게임이랍니다. 치킨게임이 절배구의 외나무 그 이 다리에서 두 사람이 자전거 타고 막 달려오는 치킨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끝판까지 가다가 한쪽이 많이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손해를 보는데 지금 모든 여건이 차이나가 미국에 대해서 불리해요. 이제 아까 그 과잉 생산으로 덤핑 수출을 하니까 적자 수출하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10년 전에는 중국의 상장 기업의 7%만이 적자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25%로 팍 뛰었어요. 3배 이상 뛰니까 이게 중국 내부의 기업들도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경영이 악화되고 적자기업 전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적인,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안정. 요새 뭐 청년 실업이 높으니까 중국 대학생들의 불만이 많고, 뭐 중국 가게는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지방정부 부채 많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정치적으로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주가 올라가고 막,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법인세 인하하고 파격적인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을 쓰니까 차이라고 아마 빵 붙더라도 상대적, 물론 미국도 타격이 있습니다. 손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차이나보다 유리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